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네. 메리스의 신작 LVX가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프리셋 딜레이의 패러다임을 깨는 모듈러 네. 딜레이 시스템 LVX는 출시 전부터 수많은 뮤지션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출시와 동시에 펌웨어 업데이트되면서 더 많은 사운드와 프리셋을 탑재하고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메리스 저희와도 돈독하고요. 그렇죠. 아주 돈독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출시 전에 프리셋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LVX를 진짜로 이제 겉핥기를 했어요. 겉핥기를 했고 지금은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출시 전에 저희가 데모를 받아서 맞습니다. 테스트를 했던 거고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들도 많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VX의 전반적인 개요와 프리셋 사운드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본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단의 카드 클릭하시면 이 프리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LVX의 컨트롤 패널 사용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딜레이와 모듈레이션을 사용하고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서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허락되면 루프 기능이 있어요. 이 멋진 루프 기능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디폴트, 그러니까 빈 프리셋에 제가 이제 사운드를 조절하는 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은총 씨랑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네. 그 만들어진 프리셋을 가지고 이 루퍼를 사용을 해서 짧게 연주를 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선택한 딜레이의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피드백, 선택한 딜레이의 딜레이 피드백 값을 설정합니다. 모듈레이션, 선택한 딜레이에 적용될 모듈레이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컨트롤러 1,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C1 노브를 돌려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노브를 돌려 페이지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2,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C2 노브를 돌려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C1 노브를 돌려 선택한 페이지 하위 카테고리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컨트롤러 3 우측 상단 C3 노브를 돌려 프리셋을 변경하거나 노브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노브를 돌려 편집을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편집이 끝나면 C3 노브를 길게 눌러 변경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LED 버튼 1 버튼을 눌러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데스크탑 유저의 편의를 위해 풋스위치 1번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버튼 2 버튼을 눌러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데스크탑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풋스위치 2번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버튼 3 버튼을 눌러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하고요. 역시나 데스크탑 유저의 편의를 위해 풋스위치 3번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탭 LED 버튼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고요. 탭 LED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루퍼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데스크탑 유저의 편의를 위해 탭 풋스위치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밑에 4개의 풋스위치가 존재하고요. 풋스위치 1,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루퍼 모드에서 이 풋스위치를 눌러 레코딩을 하거나 오버다윙합니다. 풋스위치 2,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루퍼 모드에서는 이 풋스위치를 눌러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 3, 프리셋을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루퍼 모드에서 FX1을 루프합니다. 탭풋 스위치, 탭 템포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루퍼 모드에서는 FX2를 루프합니다. 지금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뭔 말인지 쉽죠,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짬내서 잠깐 다뤄봤는데 저는 한 이 디테일한 이 사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능의 80%는 이해를 하고 있다.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달려있는 LED 버튼은 작업할 때 컴퓨터 앞에다 올려놓고 풋스위치를 꾹꾹 누르기 힘드니까 톡톡톡톡 눌러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의 뱅크에 세 개의 프리셋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묶입니다. 세 개가 묶여서 한번 뱅크를 부르면 그 세 개의 프리셋을 1번을 쓸 거냐 2번을 쓸 거냐 3번을 쓸 거냐 각자 불러서 세 개의 프리셋을 돌아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뱅크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곡에 세 개의 프리셋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뱅크에 묶어서 저장을 하면 올라가셔서 이 세 개의 풋스위치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C1, C2, C3 노브인데 요거 세 개 사용법만 알고 있어도 이미 이 LVX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1번 프리셋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팩토리 프리셋인데 이거 사운드를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를 C3로 돌리면 이렇게 프리셋이 올라가죠.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는 20번 이후부터가 디폴트 프리셋이 좀 적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57번, 60번 드디어 블랭크가 나왔네요. 82번부터 네, 블랭크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3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딜레이 타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레이 타입을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버킷 브리게이드 네 마그네틱 네 마그네틱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트랙 좋죠? 요 딜레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뭐 다이나믹부터 프리앰프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OP앰프 튜브 네,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게인을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오, 살짝 지글지글하죠. 네. 그리고 네, 피치를 로우파이로 한번 요거는 믹스 값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많이 섞으면은 적당히만 조금만 더 줄일까요? 네. 네, 거의 양념 정도로만 다음에 필터 필터에 레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쌓아봤습니다. 엄청 디테일해졌네요. 그죠? 자, 다음에 모듈레이션에서 네? 코러스 정도를 한번 좋죠. 깔아볼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톤을 만들었어요. 톤을 만든 다음에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요렇게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이 모델명에 프리셋명에 밑에 하단에 언더바가 생깁니다. 그때 요 노브들을 돌려서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이름을 지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연주를 해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모듈레이션이 좀 과하다 그러면은 이 외부 노브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완성된 프리셋의 딜레이 타임은 탭템포로. 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이 LVX를 다루면서 어떤 것을 많이 느꼈냐면 LVX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아니면 사운드에 대한 큰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톤만 있다면 노브를 계속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이 친구는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들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파라미터 값이 바로 그래픽으로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사운드를 저장을 하면 공간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한 초보자부터 프로페셔널 뮤지션 누구라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는 이펙터입니다. 한 가지 정도 사운드만 더 만들고요. 짧게 만들고 이 풋스위치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프리셋에서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이번에 딜레이 타입을 버킷 브리게이드로.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많이 안 묻히고요. 뭐 필터류라든지 모듈 쪽만 조금만 묻혀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파라메트릭. 네. 좋습니다. 다음에 모듈레이션에서 플랜저. 얘는 좀 사운드 비교를 위해서 믹스 값을 좀 많이 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83번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2번은 네,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사운드고요. 83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세 개의 뱅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뱅크가 지금 82, 83, 84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고요.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82번을 다시 부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메리스가 이 LVX를 만들면서 진정으로 좀 완성이 된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프리뷰 할때 말씀드렸는데 메리스가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지금도 늘 말하지만 이 공간계는 메리스를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드물다. 네네. 몇개 없어요. 진짜 정말 소리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페달용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조작 편의성이 좀 많이 맞습니다.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LVX 오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해진 것들도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현 PD님이 초반에 레이어를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 맞습니다. 조금씩 레이어를 할때 저는 이미 사실 한 두세 번째에서 이미 끝났다. 뭐 물론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하게 갔죠. 그렇죠. 과하게 한 건데 필요한 톤과 이제 그런 적시적소에 꺼내쓸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이번 사운드를 들으면서 느꼈고 역시나 메리스는 정말 이 퀄리티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정말 그 꿀리지 않는 정말 뭐 대단합니다.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이 루프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루프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1번 프리셋을 가지고 저희가 루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템포 너무 네? 네. 2, 3, 4. 녹음 갈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버튼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 FX1과 FX2만 루핑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의 끝이다. 이 단순히 딜레이란 카테고리에만 담기에는 메리스 LBX가 너무나 큰 친구긴 하지만 네네. 정말로 끝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하지만 뭐 신제품이 깡패기도 하고 일단 메리스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이번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 잘 정리를 해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LVX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늘 신차는 나오고 내 차는 늘 똥차가 된다. 그러니까 아 뭐 똥차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신상. 네.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이제 뭐 한 2, 3년 쓰시면 네네. 또 계속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이펙터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요 계열은 그렇다고 봅니다. 요쪽 계열은 좀 그래도 최신 모델로 맞춰가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스의 완성형. 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브랜드긴 하지만은 기존에 사운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고 기능적인 부분과 다루는 컨트롤 방식조차 이제는 완성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네.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오셔서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사셔도 되죠. 네. 매장에 오셔서 사운드 테스트. 저도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작을 해봤는데 너무나 재밌고 멋진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유튜브 링크로 충분히 찾아보고. 네네. 결심을 서면 그냥 사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셔도 오실 필요도 이미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도 프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상품이 먼저 열렸거든요. 열린 상태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배송하세요. 뭐 시간 내시고 오십니까? 시간 낭비고 그냥 사서 바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메리스 LVX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